히틀러는 제국 수상 집무실에서 자기가 키워준 롬멜을 다정하게 맞이합니다. 그러나 롬멜은 히틀러와 마주한 자리에서 언젠가 영국군이 점점 더 강해져서 독일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롬멜을 달래며 기적의 무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롬멜 원수, 우리가 만들고 있는 무기는 3km 떨어진 곳에 있는 남자를 말에서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 히틀러는 이때 계획 중인 원자폭탄에 대해서 넌지시 롬멜에게 암시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가 가장 큰 위기의 시작이다. 최고 영광의 순간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라는 아이러니한 그 말. 지금부터 사막이 여우 롬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던 세 장면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롬멜 인생 최고의 순간 세 장면. 그러나 롬멜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롬멜 그리고 그의 조국 독일에게 최대의 위기가 시작되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나치 독일의 가장 최전성기였던 1940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 기간은 사막 이후 롬멜에게도 영광의 정점이었던 시기였습니다. 롬멜 첫 번째 영광의 순간, 원수 임명. 그러나 기갑사단 지원은 없다. 북아프리카 전선의 어느 날 저녁, 자고 있던 롬멜에게 부하 하나가 기뻐하며 보고합니다. 장군님, 국방부 총사령부로부터의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귀하의 지도력과 전투에서의 귀하의 공을 높이 평가하고 귀하에서 싸운 독일 아프리카 군단의 영웅적 활동을 인정하며 오늘 일자로 귀하를 독일 제3제국 육군 원수로 임명하는 바이요. 1942년 6월 22일 아돌프 히틀러. 전보를 다 읽고 난 후 아무 표정도 없이 롬멜은 이렇게 한마디를 한 후 다시 잤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쟁은 계속된다. 1942년 6월 22일 롬멜의 토브룩 점령. 북아프리카 전역 중 롬멜의 가장 큰 업적이었습니다. 토브룩 점령은 롬멜의 신화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롬멜은 이 승리로 독일 최연소 원수로 임명되었고 그의 인생 최고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1941년 내내 허접 이태리군이 망쳐놓은 북아프리카 전선을 단숨에 회복시키고 여우 같은 허세와 기만 전술로 영국군의 괴로운 패배만을 선사했던 롬멜. 블러핑이란 말이 있습니다. 허세, 기만. 실제로는 두 개의 기갑사단뿐이었던 독일 아프리카 군단. 그러나 롬멜은 완벽한 블러핑으로 몇 배나 되는 영국군이 겁을 먹게 만들고 자신이 공격 주도권을 가져가서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영국군을 공격했습니다. 끝까지 버티던 토브룩마저 점령하고 산더미 같은 영국의 보급품을 챙기는 롬멜. 당시 독일 아프리카 군단 장병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집트, 수에즈. 이집트로 쳐들어갈 수 있는 보급품을 얻은 것이 롬멜은 가장 기뻤습니다. 이때 롬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쓸데없는 원수 기갑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기갑사단의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토브룩 함락 후 정해 한 개의 기갑사단 지원은커녕 롬멜은 아무 병력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신 원수 임명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롬멜이 독일 최연소 원수가 된 영광의 이날이 아이러니하게도 롬멜 위기의 시작이 되고 맙니다. 롬멜 두 번째 영광의 순간. 처칠이 가장 절망했던 그날. 그러나 처칠의 신의 한수. 토브룩이 독일 아프리카 군단에 완전 점령된 1942년 6월 22일 거의 같은 시각에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워싱턴을 방문,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회담이 진행되던 그 순간 치욕적인 토브룩 함락 소식을 듣게 되는 처칠. 루즈벨트 대통령 앞에서 처칠은 망연자실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독일 아프리카 군단에 연패하면서도 버텨오던 영국 저항의 상징이자 자존심이었던 토브룩. 그 토브룩이 함락되고 산더미 같은 영국 보급품이 모두 롬멜의 전리품이 되어버린 상황. 영국 시민들도 비탄에 빠졌습니다. 후에 처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토브룩 함락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나를 가장 절망에 빠뜨렸던 순간이었다. 그놈의 롬멜, 우리 영국군은 그놈 하나를 때려잡을 사람이 없단 말인가. 처칠은 이때 몽고메리 중장을 영국 8군 사령관에 임명하게 되는데 이 몽고메리 중장 임명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롬멜에게 그동안 당해왔던 웨이벌 대장, 오킨냑 대장이 해임되고 임명된 이 사람. 바로 이 몽고메리가 롬멜에게 패배를 안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롬멜 세 번째 영광의 순간. 슈퍼스타 롬멜. 그러나 철저히 이용당하다. 1942년 9월 롬멜은 북아프리카가 아닌 베를린에 있었습니다. 롬멜 개인적으로는 히틀러에게 증언부대도 요청하고 병 요양차한 것이죠. 그리고 1942년 9월 29일 직접 히틀러에게 원수 계급장을 주어받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선전부 장관 괴벨스는 롬멜이 마침 독일에 온 김에 독일 국민들은 물론이고 연합군에게까지 최고 인기스타였던 롬멜을 나치 독일의 홍보용으로 써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롬멜은 괴벨스의 나치 영웅으로 포장되는 선전에 철저히 이용되게 됩니다. 히틀러는 제국 수상 집무실에서 자기가 키워준 롬멜을 다정하게 맞이합니다. 그러나 롬멜은 히틀러와 마주한 자리에서 언젠가 영국군이 점점 더 강해져서 독일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롬멜을 달래며 기적의 무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롬멜 원수, 우리가 만들고 있는 무기는 3km 떨어진 곳에 있는 남자를 말에서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 히틀러는 이때 계획 중인 원자폭탄에 대해서 넌지시 롬멜에게 암시했던 것 같습니다. 히틀러와 롬멜의 관계, 둘은 항상 이랬습니다. 롬멜은 냉철한 현실인식, 히틀러는 헛된 약속으로 롬멜을 달래는 식. 히틀러의 말을 듣고 롬멜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서 제국 수상 집무실을 떠납니다. 롬멜은 히틀러에 비해서는 너무나 전투에만 충실한 군인이었던 것입니다. 괴벨스는 롬멜을 베를린 스포츠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몇 분 동안이나 끊이지 않는 엄청난 군중의 환호가 아프리카에서 온 롬멜을 맞이합니다. 그치지 않는 환호를 들으며 엄청난 자신의 인기에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롬멜. 그리고 10월 3일 롬멜은 베를린 스포츠궁에서 전세계 외신들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미리 괴벨스가 해외 외신들을 전부 초청해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슈퍼스타가 된 롬멜을 선전물로 철저히 이용했던 요제프 괴벨스. 눈에 가시였던 영국 저항의 상징 토브룩을 점령하고 엘 알라메인까지 진격했던 그 무렵, 보잘것없던 병력으로 기적을 이루어낸 롬멜은 당시 전세계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아직은 독일의 폐색이 보이지 않았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괴벨스에게 이용당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롬멜은 당당히 해외 기자단 앞에 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실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는 영국군과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독일군 상황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 패배의 가능성을 절대 잊지 않았던 냉정한 현실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롬멜은 공개석상에서 낙관론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롬멜은 모인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는 카이로에서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성문은 우리 독일의 손아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시 오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끝장을 보려고 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히틀러가 원수 계급장을 달아주고 롬멜이 베를린 시민 앞에서는 행사를 하고 외국 언론과 기자회견까지 했던 이 시기, 그의 인생 최대 영광의 순간이었던 이 시기부터 히틀러와 롬멜의 관계는 금이가기 시작하며 패배를 몰랐던 독일 아프리카 군단에게도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롬멜이 어려운 북아프리카 상황에 대해 히틀러에게 호소한 그 순간부터 히틀러는 아직도 롬멜을 총애하긴 했지만 롬멜이 비관주의자라고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은 롬멜이 승리만 거듭했기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패배하게 된다면 둘의 사이가 급이 갈 것은 분명했습니다. 또한 롬멜이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낙관론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기자회견 쇼를 하고 있던 그 시각, 미국의 신규 전차인 셔먼 전차를 가득 실은 수송선이 트위니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영국 8군 사령관 몽고메리는 롬멜군을 몰아낼 엘 알라메인 전투를 위해 영국군 병력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기자회견 쇼를 한 지 한 달 후에 롬멜은 양쪽에서 미국의 패튼과 영국의 몽고메리에게 협공을 당해 패퇴하리라는 것을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2차 대전의 롬멜 인생만큼 드라마틱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히틀러가 롬멜을 달래기 위해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극비 정보를 전달하고 롬멜이 해외 기자단 앞에서 허세쩌는 기자회견까지 했다는 사실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솔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